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 활동 3학년 이야기 130조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히어 쓰기를 하겠습니다. 나무, 낱말, 그림, 못다, 이웃, 마음, 하루 히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있는 칸공책에 1, 2, 3, 4번 방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나무의 니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세로핵을 길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무자 미음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중심선을 따라서 가로핵을 길게 적고, 낱말의 니은 1번, 2번 쪽으로 끝이 올라가는 니은입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핵을 짧게 적습니다. 니은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티읕을 3, 4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다음 말자의 미음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핵을 짧게 적습니다. 리을은 3, 4분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그림의 기역 1번, 2번, 4번 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내립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핵을 적습니다. 리을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핵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분에 적습니다. 다음, 못다의 미음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따라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디귿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닷자는 디귿이 1번, 3번, 4번 쪽으로 쭉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세로핵을 길게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다음 이웃의 이응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동그랗게 적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핵을 길게 적습니다. 다음, 읍자의 이응은 중심선 위에서. 그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시옷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마음의 이응,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세로핵을 길게 적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음자의 이응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핵을 긋고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하루의 히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핵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리을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그다음 중심선 따라서 길게 가로핵을 적습니다. 히엇의 히엇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서류액을 길게 적고, 그 다음 이응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시옷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 니은과 낫자의 니은은 끝이 약간 올라가는 끝부분이 약간 빛이 올라가는 니은이 되겠는데, 낫자의 니은은 훨씬 더 크기가 이 니은보다 큽니다. 그리고 미음은 모양이 비슷비슷한데요. 말자의 미음과 맞자의 미음은 약간 모양이 세로로 길쭉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림자의 리을은 끝이 약간 올라가는 리을이 되겠고요. 하루 할때이 리을은 끝이 올라가지 않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을 보면 이웃의 이형은 우자의 이응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이응을 적을 때는 동그랗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히읗을 보면 받침으로 오는 히읗은 이 앞에 자음으로 오는 히읗보다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긋자를 쓸 때는 이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무자 적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두선 상의 안쪽에 미음과 티긋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자도 마찬가지 이두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으자도 히읗할 때 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는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쓸 때는 이 세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또 기울인 세모형을 찾아보겠습니다. 닫자도 기울인 세모형이고요. 잇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맞자도 기울인 세모형, 하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히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 쓸때 세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른 모형 글자 무자, 그 다음에 묻다 할때 무자도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웃자, 마른 모형 글자를 쓸 때는 중심에 있는 가로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음자도 마찬가지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자도 마른 모형 글자, 으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1, 2분의 자음이 오고 우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고요. 1, 2분의 자음, 3, 4분의 받침으로 자음이 올 때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글자 중에서 긋자. 긋자는 바른 세모형 되겠네요. 바른 세모형 적을 때는 이 가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됩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받침이 없고요. 3, 4분의 으나 오나 요가 몸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들은 모두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형을 잘 알고 글자를 쓰면 더 멋진 글자가 됩니다. 림자도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